안녕하십니까.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. 중국 대륙에 세 가지 먹구름이 번지고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역대급 청년 실업으로 진짜 서글픈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두 번째가 중국 경제가 갈수록 주저앉아요. 그러니까 리바운드 해갖고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가 국제사회는 게 외국의 이제 비즈니스맨 이런 사람들이 중국 경제에 대한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.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지난 8월에 또 역대급으로 치솟았습니다. 17%에서 18%로 올라갔어요. 이 청년 실업률은 16살부터 24살까지입니다. 근데 작년 이제 재밌는 게 중국이 작년 6월에 청년 실업률이 21.3%로 확 올라가니까 중국 정부가 당황한 겁니다. 너무 높거든요. 그러니까 7월부터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지했어요. 발표를 안 하고 이 청년 실업률 발표하는 어떤 방법을 바꿔버렸습니다. 쉽게 말하면 학생은 뺀 거예요. 청년 실업률에서. 빼가지고 12월부터 발표를 하니까 저 그래프를 자세히 여러분 보시면은 작년 이렇게 바짝 올라온 게 작년 6월에 21.3%로 막 올라왔다가 그 사이에 직선을 쭉 있는 게 발표를 안 한 겁니다. 몇 개월 동안 발표를 안 하다가 새로운 통계 방법을 하니까 11%로 뚝 떨어졌어요. 아, 베이징 so happy. 아, 이렇게 통계 방법을 바꾸니까 22%인데 11%로 반토막으로 뚝 떨어지고 so happy 했는데 이 so happy가 잠깐이에요. 점점 다시 올라가죠. 다시 올라가고 18%로 올라갔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8월 달에 왜 올라가면 또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요. 중국에서 1년에 지난 8월에 1200만 명의 젊은들이 대학문을 나섰고 일자리를 찾잖아요.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25세부터 29세 사이 실업률도 똑같이 올라갔어요. 6.5%에서 6.9%로 올라가고 도시 실업률도 5.2에서 5.3%로 모든 실업률 지표가 올라가는 거예요. 이거 안 좋은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이 역대급 실업률 덕분에 진짜 별의별 사업을 해프닝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풀타임 잡을 찾을 수 없으니까 gig workers 여러분 gig workers의 개념은 그 이 비정규직하고 달라요. 예를 들어 비정규직이라는 A라는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1년 2년 근무하다가 뭐 기회가 되면 정규직으로 바꾸는데 gig workers는 뭐냐면 여러분 쉽게 그 음식 배달 라이더를 생각하면 됩니다. 뭐 라이더 하다가 또 필요하면 어디 가서 뭐 하루 이틀 알바 세븐에서 알바하고 이거를 gig workers라고 하는데 아 이게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풀타임 잡을 못 찾으니까 gig workers로 뛰고는 겁니다. 제일 대표적인 게 그 라이더죠. 후드 델리버리 라이더죠. 두 번째가 또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대학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석박사가 또 우승은 해피니 현상이 석박사가 학부보다 많은 또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아 제가 그 80년대 저 프랑스에 공부할 때마다 실업률이 10%가 넘으니까 학생들이 졸업을 안 하고 석박사 과정에 있더라고요.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석박사 과정에 있는 건 잠깐 스테이 뭐 머물러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직장을 찾으면 뭐 언제 그랬는지 싹 나가버리더라고. 그래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국가통계청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중국 노동인구의 약 23%가 gig workers라는 겁니다. 이게 23%라는 게 2억 명이 gig workers예요. 2억 명이 그 워커스인 겁니다. 그러니까 중국 노동시장의 많은 부분이 이런 어떤 그 뭐 푸드 델리버리 이렇게 단순 일용직인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은 중국에서 일자리 젊은이의 일자리의 한 70% 이상을 민간 기업이 차지합니다. 그러니까 국유기업은 덩치는 크고 그런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지 못해요. 근데 이제 중국 시스템이 과거처럼 막 민간기업을 활성화시키면 뭐 창업도 많고 스타트업도 많고 일자리가 팍팍팍 생겨났는데 최근으로 중국이 국진민택을 해갖고 국유기업을 앞세우고 민간기업을 뒤로 해놓으니까 국유기업은 독점이군요. 독점. 뭐 철밥도 독점석에서 안주하고 있고 구조조정을 안 하니까 일자리가 별로 안 생기고 일자리를 정작 맹기러야 될
민간 기업의 창업 스타트업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게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예요. 그래갖고 이제 막 중국 정부도 이럴 때는 좀 압력을 넣거든요. 민간 기업한테. 뭐 이건 이럴 땐 중국 기업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정부도 그랬어요. 아, 이거 좀 취업 좀 많이 해주세요. 신규 채용 좀 많이 해주세요. 그랬는데 압력을 넣는데 여기 제일 먼저, 아, 제가 열심히 베이징 정부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나선 데가 메이투안이라고 중국의 제일 큰 식품 델리버리 업체예요. 메이투안이, 아, 뭐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. 그러면서 내년에 대학 졸업한 라이더들을 6,000명을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. 물론 이제 메이투안이 6,000명 채용하는 대졸 출신자는 라이더도 있겠지만 뭐 사무직도 있긴 있겠죠. 근데 일부에서는 야, 저 라이더면은 뭐 이렇게 뭐 벌이가 변변치 않냐 그러는데 아, 그러니까 메이투안이 또 발표했어요.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는 라이더들이 회사 근무 시간 2, 3만 근무하면 한 달에 만천 위안 벌더라. 이 금액의 소득은 베이징 도시근로제 평균 그 소득인 7,300 위안보다 많다고 이제 메이투안이 이야기했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공식적으로 메이투안에 745만 라이더스가 등록돼 있어요. 공식적으로. 근데 이 메이투안이 발표한 자리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은 그냥 등록을 해갖고 뭐 1년에 30일 이하밖에 일 안 하는 거예요. 그냥 걸쳐놓고 있는 거고 11% 약 한 70만 명만이 260일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. 이 260일 이상 열심히 일하는 라이더들이 도시 베이징 도시근로자의 임금보다 많다는 거죠. 두 번째가 이제 석박사 과잉입니다. 진짜 재미있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어요. 중국의 탑 35개 대학에서 학부 학생보다 석박사 학생이 많은 거예요. 이게 대표적인 이유가 유명한 칭화대에 있습니까? 요번에 칭화대의 학부 학생 입학생이 3,800명인데 석박사가 9,926명이에요. 이게 취업이 안 되니까 일단 취업 시장 상황이 좋아질까지 대학에서 공부하는 건데 이건 뭐 공부가 아니고 그냥 대학에 숟가락 얹어놓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심각한 이진고예요. 뭐 초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사회적으로 참 정부의 재정 부담이 많아지죠. 이게 이 청년이 취업이 안 되면 청년의 미래가 어두우니까 이게 사회적인 불안 요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이제 더 중국으로 봐서는, 베이징으로 봐서는 안타까운 게 갈수록 중국의 어떤 경제 전망이 낮아져요. 골드만삭스하고 시티그룹이 최근에 발표했는데 골드만삭스는 연초에 금년에 중국 경제가 4.9% 성장할 거라고 발표했는데 8월에 4.7% 성장할 거 낮게 잡았습니다. 근데 내년 전망은 4.3%로 봤어요. 이게 어떤 나라 국민경제의 전망을 볼 땐 트렌드가 중요하거든요. 지금은 어렵지만 이렇게 업 트렌드면 문제가 없어요. 어느 나라든지. 근데 중국은 트렌드가 4.9에서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시티그룹도 지난 8월에 금년도에 중국 경제 성장을 4.8%로 봤는데 내년 성장은 당초에는 4.5로 봤는데 4.2%로 낮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자, 근데 이게 또 성장률 뿐만이 아니고 중국 국가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보면 모든 경제 지표가 벅벅대고 있어요. 산업생산 증가율도 5.1%에서 4.5%로 떨어졌고요. 소매도 2.7% 증가해서 2.1%로 떨어지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고정자산 투자가 3.4%밖에 안 늘어났는데 중국 경제는 이제 소비가 한 국민경제에서 40% 차지하고 투자가 40% 차지해요. 그러니까 미국이나 선진국 경제는 소비 비중이 큰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투자 비중이 크니까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, 이 중요한 투자가 3.4%인데 문제는 이게 역대급 최저 투자라는 거니까 이게 소비도 침체되고 기업이 투자를 활발히 안 하는 겁니다. 기업이 투자를 활발히 안 하면 일자리 창출을 하기가 힘들죠. 근데 중국 경제 진짜 심각한 문제는 외국의 전문가들이나 글로벌 기업이나 외국 정부가 중국 경제가 발표하는 통계를 100% 신뢰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성장률 얼마, 실업률 얼마 그러지만 실제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더 안 좋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.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. 중국이 최근에 토지 판매, 외화 보유고
회사채 거래 이런 거 통계의 발표를 제한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경제지표 통계를 발표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실업 통계도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막 몇 달 동안 고민해갖고 이 청년실업률 집계 방법을 바꿨잖아요. 이런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통계를 만지는 거예요. 통계를. 사실 과거에 리거 전 총리는 외국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. 야, 뭐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자기가 봐도 경제학자거든요. 자기가 봐도 좀 이상하다. 성장률이 이렇게 높다 그랬는데 성장률이 높으면 물류 이동, 에너지 소비, 전력 소비 이런 것도 같이 높아지는데 이거하고 어떤다고 할 정도로 베이징의 지도자들이 국가 통계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솔직했습니다. 자기들 통계가 허술하다는 걸 솔직히 인정한다는 거는 고칠 의지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 그 미 상공회의소가 최근에 발표한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비즈니스 컨피던스를 뭐 이거 역대급으로 또 낮아요. 그러니까 35개 해외 언사들한테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. 뭐 그 다음에 이 탑 투자국으로 본대는 기업은 13%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정말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한테 네가 뭐 글로벌 여러 나라에 투자할 때 차이나를 넘버원 없겠느냐 그렇게 대답한 기업은 13%밖에 안 돼요. 80% 이상이 중국 경제 미래가 비즈니스 환경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앞으로 중국 경제 5년 후를 당신이 옵티미스트하게 보느냐 낙관적으로 보냐는 거는 47% 반 이하고 그 다음에 응답 기업의 25%가 작년에 중국에 대한 투자를 25% 줄였다 그러고 금년에도 한 20% 줄였다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뭐 5년 후 낙관적으로 보는 게 47%는 그래도 뭐 많이 낙관적으로 보는 건데 이 낙관적으로 보는 47%가 여태까지 오랫동안 이 상하이 암참이 조세한 거에 역대급으로 제일 얕은 거래입니다. 이 모든 지표가 역대급으로 제일 낮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국 비즈니스맨이 중국 경제에 미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겁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뭐 국내 신문을 보니까 전면 톱으로 중국 경제가 잘하고 있다고 막 나타났습니다. 뭐 혁신도 빨리빨리 하고 기대도 없고 뭐 열심히 일하니까 잘 움직이다 그러는데 근데 어느 나라 국민 경제를 볼 때는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봅니다. 어느 나라 국민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중국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모든 경제 지표나 모든 경제 분야가 다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. 어떤 경제 전체에서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. 아, 중국 잘하는 거 많죠. 전기차 배터리, 친환경 에너지 이런 거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하는 부분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나라 경제의 미래가 이건 미국 경제든지 한국 경제든지 똑같습니다. 잘하는 부분이 잘못하는 부분보다 크면은 그 나라 경제는 떠요. 근데 잘하는 부분보다 잘못하는 부분이 크면은 그 나라 경제는 주저앉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중국이 자기들이 잘못하는 것을 줄이고 잘하는 걸 이렇게 하고 언제 중국 경제, 이웃나라 중국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것인가가 우리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